누구랑 짝꿍하고 싶어?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아, 정한이 짝꿍으로? 아, 어, 오케이. 정한! 저는 호시한테 가보겠습니다. 야, 정한아! 야, 정한아, 빨리 일로 와, 정한아, 일로 와봐. 오케이. 아쿠아맨 가자. 이 메인이잖아. 아, 왔다. 와. 그거 왔다. 아, 정한. 요. 요. 힙합. 윤진호. 와, 윤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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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미모 와우 네 스타일로 밀어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종이 너를 받아서 나의 아름다운 아쿠아맨. 자, 이리 들어와. 진짜 웃겨. 왜 안 나오지? 몰라. 너 성격 급하잖아. 갈 것 같아. 지금 나가려고 지금. 뭐야? 진짜 딱 한 날. 어, 아, 진짜 나오네.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네. 정한 형이랑 엄마하고 막 동생이랑 뽀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뭐 가족들이랑 뽀뽀 잘하고 가족들끼리 이제 많은 사랑 네, 와, 유지하면서 정한이가 좋은... 전도. 네, 그렇죠. 네. 저희도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또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가족이라면서요. 아, 그렇죠. 가족이죠. 우리도 가족이라면서. 아, 그 말로만 가족이었어? 아니, 가족인데 그냥... 좀 해주세요. 안 할래요. 됐습니다. 아니, 왜 해도 돼요? 그래서 눈을 모르겠어요. 하나만 보고. 아니, 안 할래요. 네. 잠시만요. 주문 온 거 받아올게요. 내가 받을게. 그래, 빨리 갖고 와라. 좋은데? 유튜브에다가 분식 먹을 때 듣기 좋은 노래 들어줘? 응. 뭐 막걸리 먹을 때 듣기 좋은 노래. 근데 이거 노래 틀면 저작권 때문에 잘릴걸? 그래, 그럼 하지 맙시다. 라이브? 안전하게 듣지 그럼, 말자. 그래, 너가 BGM처럼 너가 불러줘. 나? 아까 차에서 많이 불러줬잖아. 근데 누나랑 밥 먹기가 싫어졌어. 왜? 스트레스 받아. 뭐야, 너도 안경이 있네. 이거 너 꺼내. 여기 물 하나 있나? 부츠 꺼내, 나 줘. 어때, 잘 어울리죠? 야, 이거 나 줘. 아, 그 티셔츠 먹고 가. 야, 나 이... 진짜 장난하냐? 왜? 네가 얘기 안 했었던 거잖아. 알았어, 그럼 이 안경 줘. 아니, 뭐야. 안경 줘. 나 안경이 없어, 그거밖에. 아, 줘. 캐럿들한테 물어봐봐. 내가 안경 다른 거 쓰는 거 본 적 있냐고. 아, 줘. 달라고. 가져 가져. 봤지? 아니, 나 안 가져갈래. 왜? 네? 뭔가 너한테 하나 가져가면 두 개 내놔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좀 더 그 풀어주세요. 네. 안돼. 나는 내 민규 씨의 머리가 너무 기대돼요. 지금. 그래요? 네. 제일 가장 기대되는 멤버 중 하나. 빡빡했어요. 네. 곱세야. 이제 촬영하러 갈까? 잘 잤어? 응. 원래 꿀잠 자고 먹는 밥이 제일 맛이잖아. 응. 그렇지? 정한이 형! 어? 막걸리 먹어! 오케이 오케이, 국수 가서 막걸리 먹으러 가자. 막걸리 먹고 또 먹는 밥이 또 맛있잖아. 그렇지? 젓가락으로 먹는 게 김밥은 편하게 쓸 수 있어. 그렇지? 다진 마늘 아닌 건데 왜 그냥 마늘을 사서 네가 다질 거야? 아니 이거 누르면 돼. 내 맛.
하잖아. 이거 못 깨달을 거야, 니가. 와! 망했다. 풀려야지. 아니. 아니. 아, 뭐 그냥 빼줘. 아, 참. 웃기네. 근데 이것도 웃긴 것 같아. 이거 풀리고 시작했어, 나는. 아. 너 뭐해? 다진 이제 나는 제대로 다진. 이제 잘 따졌다, 야. 엄마 아빠랑 밥 먹고 그런 게 정말 시간이 안 그냥 잘 보면. 그래, 저희 촬영이니까 내가 그냥 끝까지 보면. 나 살 진짜 많이 쪘는데. 안 쪘어, 안 쪘어. 남자다. 너 그러지 마. 너가 그러. 내가 저거 진짜로. 제가 막 한동안 운동을 엄청 하면서 살이 좀 쪘던 시절이 언제였지 그때가? 나 시기 잘 기억 못해. 1년 전. 막 1,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참 덩치가 좀 커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또는 이제 멤버들 몇 명이 이제 형, 아, 형 살 좀 빼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한이가 아니야 쿱스야 멋있어 듬직해 듬직해 막 이러는 거야. 나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혹해가지고 나 진짜 내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았잖아. 괜찮았어 듬직했어. 아 진짜로. 아, 나는 좋았어. 10년 뒤에 네 옆에 있을 거야. 그쵸. 저랑 같이 한 동네에 살면서 또 밤마다 이제 술 친구도 하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지 않을까요? 10년 뒤면 형 38이네. 야,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해보는 거야. 정하나 형! 저 쿱스! 다 어릴 때 야구선수였어! 야구. 오케이 잠깐만 나 쿱스부터 갈게. 왜 둘만 놀아! 왜 둘만 놀아! 아니야! 아니야 둘은 오케이 인정! 난 정한이 형 할게.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쿱스는 할게요. 우리들이 합쳤다는 거 어떻게 되지 원래? 우리가 좋겠다. 준랑해! 준랑해! 준아! 언니 넌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는데? 넌 날 어떻게 믿게 해줄 건데? 난 네가 금액에 만약에 딜을 치잖아. 내가 최소 벌 수 있는 보다 많으면 내가 판마다 너한테 100만 다 줄게. 나는 지금 딱 3명 적어놨어. 내가 정확하게 꼬실 사람 3명이야. 쿱스, 민규, 호시 적어놨거든? 하지 마. 너네 진짜 시민이야? 내가 그럴 거야. 난 돈 있는 거 찾아내서 한 번에. 어디야? 여기야. 저기 휴게실도 아니고 저기 유치장도 아니고 그냥 여기야. 그냥 여기. 이 사무실 안에서만 찾아. 그래 그래 이 형이 마피아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말해줄게. 너가 시민이라는 거 확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브로커야. 근데 우리가 브로커끼리 돈을 나눌 수 내가 나눠준다고 했어. 그럼 내가 얘가 브로커인 거 알았으면 얘 죽였겠지. 그치. 그리고 얘네는 엄청나게 열심히 찾더라고. 진짜로 바닥을 기어가면서 찾더라고. 얘네 터졌어 신발. 신발 찾았대. 그래서 마피아는 누구누구야? 막 껴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따 기다려. 따로 좀 얘기 좀 하자. 나도 쿱스랑 나 브로커라 했던 거야. 뭔 얘기 아니야? 아 잠깐만 진짜로 따로 따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왜 자꾸 정한이 형이랑 쿱스 형이랑 붙어있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브로커끼리 얘기 좀 할게요. 마피아가 이기면 좋은 거야. 마피아랑 돈을 나눠서 내가 너한테 돈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내 팀이야. 그러니까 브로커가 마피아 팀이야. 경찰도 마피아 팀이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가 자꾸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었지. 경찰도 너 원래 우리 팀이었잖아. 경찰은 시민 편이야. 졸라이3도 재밌었는데. 아 졸라이3도 재밌었는데. 아 졸라이3 정한이가 근데 그때 진짜 나한테 배신감 진짜 배신감 느꼈대. 나랑 에이시랑 협력을 해놓고 갑자기 지 이미지 챙기고 돈 챙기고 다 챙겨서 간 거야. 그래서 우리 뭐지?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나이스! 배신하지 않는 조건에서 에스쿱스. 오케이. 배신하지 마. 우리끼리 배신하면 안 돼. 나는 우리끼리 배신 안 해. 너 배신하잖아 너. 아 비하했어. 뭐 어땠어? 하지 않아 했어. 그래서 기분 좋게 떠났지 그 자리를. 쿱스? 세븐틴 에스쿱스 쿱스야. 미안하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보냈습니다. 제발 읽어줘라. 얘 근데 안 읽어 맨날. 찰라. 끝났습니다. 아유 실패. 어? 여보세요? 뭔 소리야? 아니 그냥 뭐 촬영하는데 애들 막 싸우고. 왜 싸워? 그러니까 애들도 당연히 배고프지.
야, 몰카가 제일 제대로 해. 누구한테 들었어? 들은 게 아니라 네 지금 연기가 이상해. 싸우리 하나, 둘, 셋, 트! 아, 특이다. 패가 아니야, 패가 아니야. 정한이는 아니야. 너 페이크지? 둘, 셋, 탑! S쿱스가 생각하는 S쿱스의 리즈 시절은 어떤 곡 활동 때일까요? 정답! 네! 아주 나이스! 아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박수! 박수! 정답입니다! 박수! 정한이한테는 되게 사소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껴져 있는, 속해 있는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정한이한테는 이제 되게 사소한 것들. 저도 그런 사소한 얘기들까지 저도 듣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뭔가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힘든 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질투날 때도 있어요, 정한이가. 나 그리고 그때 쿠팡이랑 둘이 얘기했을 때도 그런데, 멤버들이 참 팀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정한이 형도 이렇게 되게 차분하고 듣고만 있어도 피곤해 보이고 이러지만 진짜 팀을 많이 생각하는 형이야. 얘가 진짜 많이 생각해. 진짜 팀 많이 생각해. 진짜 정한이 형이 진짜 그래. 얘가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얘는 그냥 듣는 게 좋은 거야 지금 DJ처럼. 근데 얘가 말해보잖아? 얘가 진짜 팀 많이 제일 생각해. 팀을 많이 생각해. 내가 얘기를 해봐도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로 얘는 거의 뭐 우리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한이 형은 나 그 말에 대한 감정이 나는 내 팀을 내 나도 진짜 난 이거밖에 없는데 그 이게 애들이 쉽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에 되게 진짜 감동을 했지. 나도. 부끄러워. 아, 왜? 아 심지어. 근데 진짜 다 그럴 거야. 우리 팀이 진짜. 원래 쓰던 반지를 이제 또 빼게 되네요. 이 새로운 반지. 어 사이즈 딱 좋네. 지금처럼 애들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뭐 이제 또 계속 시작일 텐데 지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 너는 뭐 할 말 없니? 아 나도 너한테. 아 이 친구라서 너무 부끄럽다. 아 그래. 그래도 힘내고. 3, 2, 1 끄는 거 어딨냐? 이거? 아 이게 이게 어디? 아 이거 안녕 뿅.